네, 현재 보시는 이 가슴에 원을 달고 있고, 이제 등 뒤에도 원을 달고 있는 이 군이 조선군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1897년 이사벨라 보드 비숍의 한 책자에 담겨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보시는 이 영상은 제가 예전에 이제 올린 영상인데, 자, 이렇게 원본 사진이 있는데, 자, 우측에 있는 것 같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책에 담는 그런 기법으로 책자를 편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다시 그려가지고 재인쇄했다는 게참 이것이 참 독특하지요. 자, 왜 이렇게 인쇄를 했을까요? 그거는 뭐 인쇄했는 사람들이나 알겠죠. 자, 이것이 이제 조선군인지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요거 사이트에 하나 와 있는데요. 국립고궁박물관에 한 사이트에 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올려놓은 이미지를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자독기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자독기인데요. 이 자독기가 이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유물번호 노부 108이라고 되어 있고, 분류가 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독기는 궁기의 하나로 행진할 때 주장, 장수 중 우두머리의 앞에 세우고 멈추면 장대,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올라서서 명령하던 돌로 쌓은 대의 앞, 왼편에 세웠던 사각형의 깃발이다. 검은색 사각천에 양과 음 또는 하늘과 땅과 내상,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또는 물, 불, 흙, 돌을 나타내는 태극을 돌리고 팔개를 그렸다. 깃발의 가장자리에는 흰색 천으로 하얀과 불꽃 모양을 상징하기 위해 깃발의 가장자리에 덧댄 천을 달았다. 자독기에는 동서, 남북, 중앙의 오방에 해당하는 드림, 깃발과 그 위에는 단은 좁고 긴띠 같은 것이 있는데, 청색 드림의 동방. 자, 여기에 청색이 동방을 나타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고룡포 기억나십니까? 청색을 입고 있잖아요. 파란색 고룡포를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청색이 동방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흰색 드림의 서방, 적색 드림의 남방, 흑색 드림의 북방을 대표해요. 문양이 없는 황색 드림은 중앙을 나타낸다. 요렇게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방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방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고려 도경의 송나라를 설명할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궁기는 넓은 의미에서 의장기에 포함되며 의장기가 그대로 궁기로 쓰이기도 했다. 이 깃발 또한 의장기의 하나로 대한제국 동가도에서의 의장기로 쓰인 예를 볼수 있다. 관련 유물이라고 되어 있고, 뭐 자독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의가 행렬,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4년에 이런 책자에도 나와 있고, 1986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 문화대백과사전 이런 데에도 설명이 나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제국 나오시죠? 대한제국 시대 때 사용했는
조선 시대의 어가 행렬에 사용한 국기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조선의 자도끼가 되겠습니다. 자, 도끼를 보면은 중간에 이제 태극이 있죠. 자, 태극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8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8개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개, 이런 식으로 해가 이제 8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8개의 가장자리에 보면, 자, 별 자리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조선의 자도끼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제작해 올렸을 때, 자, 이 8개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죠. 자, 음양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이것이 지구라고 보면은, 괴라고 되어 있는 요 8개랑 요것은 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 8개가 우주의 원리를 담은 그런 원리로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선의 도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설명에 나온 것처럼 조선시대의 어가 행렬할 때 사용했는 국기고, 자도끼는 군기의 하나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 장수 중 우두머리 앞에 세우고 멈추는 군사기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이게 조선의 군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거는 요거는 예전에 제가 제작해가 올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대륙 조선군을 공개합니다. 자, 가슴에 원을 달고 터번을 쓰고 있다. 청나라 군으로 둔갑.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역사 조작이 쉬웠을 것이다. 자, 이런 타이틀 주제로 제가 올린 영상인데, 자, 여기에 같은 국기를 볼 수가 있죠. 자, 중간에 보면은 태극이 있으면서 여러 별자리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본 군기하고 같은 형태의 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측에 보면 한문으로 보면 중군 자도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국기는 무비지 내용에 나오는 한 서적의 국기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면 똑같은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보면 중군 자도기라고 똑같은 형태의 이제 국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현재 무비지라는 이름을 검색해 놨는데요. 자, 무비지가 뭐냐면 중국 명나라 시대에 모원의가 지은 책이다. 다른 의미로 무비전서이며 전 240권으로 되어 있다. 천계 원년 1621년에 완성되었으며 중국의 역대 군사사를 설명하기 위해 2000점에 달하는 많은 도보를 첨부해 설명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비지가 명나라의 시대 때 명나라에서 만든 책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명나라의 무기들을 이제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자가 있는데, 더 자세하게는, 자, 요 있는 책자를 이제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요? 자, 앞전에 요 자도끼 보이시죠? 요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이고, 요게 조선의 군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명나라에서 발간한 이 서적에 왜 조선의 군기가 그려져 있을까요? 자, 이것으로 보면은 명나라가 조선인 것을 단번에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국기와 서적이 있다는 것은, 이 국기가 이제 그려져 있는 서적이 있다는 것은, 명의유손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색자를 보죠. 자, 요거는 삼재도회라는 서적이 되겠습니다. 삼재도에 제가 이것도 많이 설명을 드렸죠. 자, 현재 삼재도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자, 중국 명왕조의 왕기가 그 아들 사오와 함께 지은 주소의 현재 백과사전에 가까운 서적이다. 명말력 35년 1607년에 완성되었으며 말력 37년 1609년에 출판되었다. 자, 이 책도 보면 중국의 명왕조, 명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서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삼재도의 책자에 보면은 똑같은 길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도 이제 확대를 해보면 도끼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 확대할까요? 자, 여기도 보면 앞전에 본 자도끼하고 똑같이 길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조선의 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비지의 이 깃발하고 중군 자독이라는 이 합자를 한자가 설명하듯이 이 무비지의 국기하고 이 삼재도에 나오는 이 깃발로 명나라가 조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명이 조선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국기를 자기 신의 서적에 그릴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비지와 삼재도에 보면 조선이 사용한 자도끼를 현재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명나라의 이제 군이 이제 조선에 이제 군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중국의 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한문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요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복장 이래 보시면 요거 청나라 복장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가슴에 보면 원을 달고 있는 복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군 병력이 되겠습니다. 자, 복장이 청나라 복장인데 이것이 어떻게 조선의 군사냐? 또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복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내용을 한번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재는 한문으로 됐으니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청나라 후기의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나라 궁궐 그림의 일종으로 청나라의 군사적 성취와 관련이 있고 기념이 가시용으로 사용되었다. 자, 이 그림은 건륭제 시대에 등장하여 후계자들이 모방했다. 1900년대 이후에 많은 전투적으로 이제 그려진 그림이 많으며, 종이에는 청나라 말기에 그린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건륭제 때 이제 그려진 그림들인데, 이게 건륭제 후계자들이 이제 많이 모방을 했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그림이 이제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태평천국 그러면은 1851년에서 1864년까지 중국 청나라 말기에 홍수전이 세운 기독교적인 이념의 신정 국가였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태평천국이라 되어 있고, 자, 요것이 태평천국에 사용하는 국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의 형태죠. 그리고 국세가 나와 있네요.
이런 이제 국태를 사용했다는 그런 설명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미지가 보이는데, 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태평천국이 일어난 그런 곳이라고 설명하는데, 여긴 난킨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난징이지요. 자, 난징 부분 여기서 아마 시작돼 가지고 이 위쪽으로 이동은 됐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북쟁이 이쯤이니까 이까지 이제 신봉을 했겠죠. 자, 이것이 태평천국의 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사파들이 태평천국을 그려놓은 이미지 그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요 경매 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요것도 영문으로 이제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번역해 보죠. 자, 1854년에서 1868년, 니안에서 대한 승리 캠페인을 기념하는 18개의 그림 세트 중에 하나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청나라 광서 시대에 그려진 그런 이미지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앞전에 이제 권륭제 때 이제 그려진 그림을 이제 후대에 왕들이 이제 답습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태평천국을 그려놓은 이제 그림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현재 이 가격이 보이는데, 요 가격을 계산기로 한번 미리 계산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이제 달러 표시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달러를 1,100원으로 잡고, 요 금액을, 입력을 해보니까, 현재, 자, 이 그림이 3억 3천이 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요거는, 1, 10, 100, 1000만, 10만, 30만 이제 달러로 이제 잡았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고, 50만 달러로 잡으면, 자, 이것에, 이제 한배 반이나 더 크게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3억이니까, 요걸 한두배 정도 더 하면은, 한 6억 정도까지 이제 계산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림이 비싼 것으로 측정이 되네요. 요거는 이제 제국 광서시대 전투 그림이라 되니까, 자, 이 그림을 한번 선택을 해보죠. 자, 이 그림을 선택하면 이렇게 확대를 해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바로 태평천국의 난을 이제 그린 것으로 이제 확인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3억이 넘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최소로 잡았을 때 3억이 넘는 가격이죠. 자, 여기 보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포를 쏘는 그런 하포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 안으로 이제 대포를 쏘는 거죠. 그리고 요 군사를 보면은 가슴에다 원을 달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군이 있고, 붉은색 군이 있고, 이런 복장이 이제 상당히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러나 다 원을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탄 기마병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태평천국은 당연히 중국 대륙에서 일어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림이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태극 8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태극이 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8개가 있는 것은 중국 대륙에서 사용했다는 그런 국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별자리가 보이죠. 자, 별이 이제 표시되어 있는 그런 국기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요. 8개가 중국 대륙에서 이제 사용됐다는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이제 있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원본 그림이 아니고 이제 복사본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화질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 3억이 넘는 금액으로 구입한다면 이제 엄청난 고화질의 이제 그림이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확대해가 보이셨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8개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별자리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의 이제 군복장이죠. 그리고 군기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병사들의 가슴을 보면 이제 원이 그려져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다른 병사들을 보면 다 가슴과 등 부분에 원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기마병이 되겠네요. 자, 기마병을 보면은 가슴에 원이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이 있는 병사들은 보병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육군 이제 보병이 되겠죠. 우리나라 정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도끼와 이제 똑같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깃발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자도끼 그러면은 또 생각나는 거 하나 있죠. 여러분, 자도끼 하면 어떤 생각이 이제 나십니까? 자, 자도끼 그러면 이것이 또 생각이 나죠. 자, 조선군의 자도끼와 비슷한 베트남의 깃발이라고 이런 한 사이트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베트남 깃발인데, 자, 우리나라 자도끼하고 모양이 똑같지요. 자, 우리나라 북한 있지 않습니까? 자, 북한이 왜 베트남하고 친한지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시죠? 자, 여기 사이트 아래쪽에 보면은, 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조선군에서 사용했던 자도끼입니다. 자, 자도끼는 흑색의 바탕에 태극과 팔개, 별자리가 그려져 있어 조선의 깃발 중에서도 멋진 디자인으로 손꼽히는 깃발이죠. 자, 자도끼는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요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요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르니까,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잘은 모르지만 명창시대의 깃발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 자, 중국에서 혹시 자도끼를 보신 분이 계신지 궁금하다. 특히 청나라 때는 만주 팔기의 정량기, 정백기 등 만주족 고유의 깃발이 사용되어 거의 사장되지 않았나 생각되었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자도끼는 조선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도 이런 기기를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군이 사용했던 멋진 자도끼와 비슷한 깃발이 베트남 응우옌 왕조에서도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게 1942년도에 이제 사용됐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컬러판 복원했는 그런 이미지라고 하네요. 자, 요게 이제 베트남 예전의 왕궁인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왕궁 모습하고 거의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게 베트남의 건축 양식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응우옌 왕실의 이제 그런 사용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자도끼가 바로 우리나라 조선 자도끼하고 또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 영상을 하나 보고 있는데,
아, 이거는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4부 베트남 화산 신화 대륙 고래에 정착하다. 베트남 고래인이라고 이렇게 타이틀 주제로 올려놓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두 개의 이미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오른쪽에 이 이미지가 19세기 이제 베트남의 병사를 그려놓은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인터넷에서 코첸 차이나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이미지가 이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또 하나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1845년에서 1847년 고려인이라고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 책자는 어디서 나온 건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 인터넷 검색하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이 복장이 고려인의 이미지인데, 우측에 있는 베트남 병사의 이제 이미지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 어떤 논문을 확인했는데, 이런 이미지를 논문 내용에 첨가했으며, 그 내용 중에 이 이미지에 이제 설명을 덧붙인 경우가 있는데, 고려인이라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논문을 공개하진 않았는데 제가 확인해놓은 논문 자료에 보면 이 이미지가 고려인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파를 보면은 베트남하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관계가 깊은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화산이시 있지 않습니까? 화산이시가 고려에 왔다고 예전에 제가 영상 시작 후 올리고 설명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도 이 베트남하고 이 고려가 얼마나 친분이 두텁고 현재 북한하고 또 베트남이 친하지 않습니까? 다 역사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친한 관계가 이제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왜 베트남을 전쟁을 일으키고 발발시켰을까요? 자, 그것이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 국립고공박물관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요 이제 자독기를 앞전에 제가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요 태평천국의 난을 이미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요 군기를 이제 제가 이제 보여준 그런 내용의 서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 이것이 제가 자꾸 조선군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1897년도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남긴 책자에 보면 제가 이것도 이제 조선군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자독기를 근거로 들고 여기 무비지에 중군 자독이라는 요 깃발하고 삼재도에 나오는 이 깃발을 가지고도 설명을 드렸지만 앞전에 요 비숍의 이제 책자에 나오는 이 이미지도 이제 조선군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 자료를 또 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로마 가톨릭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요 자료도 제가 이제 공개를 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분홍색으로 문자를 이제 표시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이제 좌측에 쓰여진 이 부분에 번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노란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황제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많이 제작하면서 올려준 거 보면은 우리 조선의 황제도 노란 옷을 입은 것을 확인을 하셨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황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룡포는 즉 붉은 복장은 의식적인 날에 특정 관하에서 이제
배정되어 있다. 요것은, 붉은 관용포를 입는 거는, 이제, 조선에 이제 배정되어 있고, 이제 의식적인 날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제례를 이제 지낼 때, 이제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복장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이제 제례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붉은색 관용포를 이제 입었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공동으로 검은색, 파란색 또는 자주색 옷을 입는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검은색하고 파란색하고 이제 자주색을 이제 공통으로 이제 입는다.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은색하고 자주색, 파란색을 입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나라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조선에는 하얀색 옷을 입죠. 가끔 그 한복 중에 녹색 옷이나 이런 다른 옷들을 이제 입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공통적으로 검은색, 파란색, 자주색을 입는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본 요 이미지 보이시죠? 태평천국을 지나가는 군인들의 복장을 보면 검은색, 청색 그런 것을 이제 입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청나라 우리는 군인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조선의 이제 군인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요것도 예전에 제가 이제 공개해 놓은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번역 내용을 보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이제 프랑스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황제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중성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번역되어 있는 내용인데, 요것도 황제라는 나고 꽃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통상이라고 나오죠. 평상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요 문자를 번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를 지내는 조선의 청자, 황제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평상복 사림의 대천국 황제를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1번이 조선의 이제 황제가 되겠고, 2번이 청나라의 황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제가 자료를 공개를 해놨는데, 이것으로도 즉 청조라고 하죠. 청나라 조선이 되겠습니다. 바로 차이나가 되어 있죠. 현재 조선 왕조의 기록을 보고 있는데, 조선 왕조 기록에 여기 보면 중군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입력해 주고 검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군이라고 제가 입력한 거는 여기에 무비지에 내용에 보면은, 중근이라는 이 한자가 보이시죠?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무비지는 명나라 시대 때 만든 책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중근이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근이라고 실록에 검색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태조실록 1권 총서 41번째 기사, 태조와 나하추의 전투라고 되는데, 여기에 자신의 중군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중근이라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많이 이제 중근을 설명해 놓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근 절제사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중근의 두께가 스스로 움직였다. 자, 여기에 보시죠. 자, 중근의 두께가 스스로 움직였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두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도끼가 되겠죠. 중근 도끼가 이제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날짜는 1396년 명홍무 29년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태조실록 1권 총서 41번째 기사,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해 들어가면, 자, 태조실록 1권 총 41번째 기사로 되어 있고, 태조와 나우추의 전투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태조실록 총서를 보면은, 실록에 보면 여기에 뭐 날짜가 없습니다. 자, 보통은, 뭐 명나라 홍무 매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태조실록 총서만 보면 이렇게 날짜가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자신의 중군이라는 이런 한자가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자 무비지에 나오는 요 중군 요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중군 자독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비지나 삼재도에는 명나라 시대 때 명나라에서 만든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중군이라는 자, 이런 한자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태조, 자, 이 태조가 도대체 누굴까요? 자, 바로 태조가 바로 이성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명나라 주원장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태조가 바로 나하추라는 그런 원나라 장수와 이제 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잠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요충지에 복병을 설치하고서 이에 3군으로 나뉘어 좌군은 송곳으로 나가게 하고 우군은 도론포로 나가게 하고 좌신은 중군을 거느리고 송두 등에 나가서 나하추와 함흥들판에서 만났다. 태조가 단기로 용기를 내어 돌진하면서 적을 시험해 보니 적은 날랜 장수 세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 곧바로 전진하는지라 태조는 거짓으로 패하여 달아나면서 그 고삐를 당겨 그 말을 채찍질하여 말을 재촉하여 흥성을 하니 세 장수가 다투어 뒤쫓아 가까이 왔다. 태조가 갑자기 또 나가니 세 장수의 말이 노하여 미처 고삐를 당기기 전에 바로 앞으로 나온지라 태조는 뒤에서 그들을 쏘니 모두 시위 소리가 나자마자 넘어졌다. 자,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싸움에서 유인하여 요충지에 이르러 좌우의 복병이 함께 일어나서 합력해서 쳐서 이를 크게 부수니 나하추는 방적할 수 없음을 알고 흩어진 군사를 거두어 도망해 갔다. 그 태조 이성계하고 싸워가지고 나우추가 이제 도망갔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쪽에 보면은 자, 7월이라고 돼 있고 나우추가 군사 수만 명을 거느리고 조선생과 탁도경 등과 함께 홍화의 단란동에 둔치고 함라 만호 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나우추라는 장수를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요 나하추를 검색을 하면 나하추는 나가추라고도 하면서 1388년에 부건 자, 그러니까 중국 대륙을 기준해서 북쪽에 있는 원나라라는 그런 의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원의 장수이다. 나하춘의 본래 징기스칸의 사준 중 한 명이 무칼리의 후예로 그의 집안은 되도록 요동 지방의 군지휘관을 역임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민왕 11년인 1362년 2월 나우춘은 고려가 수복한 성성총관부를 탈환하기 위해 성성총관부의 잔당 조선생과 함께 고려의 동부명 함경남도 홍원지방으로 쳐들어왔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에 고려 조정은 이생계를 동부명 병마사에 삼아 적을 맞게 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 나하추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게 공민왕 1361년쯤에 이제 발생한 일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이성계하고 이때 이제 전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성계가 파란색 권룡포를 입고 있죠. 이게 바로 동의의 이제 상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제 선조인 이성계의 이제 황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1362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조선 왕조 기록을 보면 태조와 나우치 전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날짜가 없으니까 여기 1362년인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362년이죠. 제가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 홍무제라고 많이 계속 주장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태조와 나하초의 전투가 1362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명나라 건국 시기를 한번 볼까요? 명나라의 태조 주한정의 홍무제가 1368년이라고 되었으니까 자, 앞전에 자, 나하초의 전투가 1362년이라고 하니까 1362년에서 1368년이면 자, 6년 후에 명나라가 탄생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마 태조 이성계가 중원 대륙을 이제 장악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 태조 나하초의 전투가 명나라가 탄생되기 전에 벌어진 1362년도의 전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간쯤의 내용을 보면 또 요런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자, 내가 처음 올 적에는 본디, 사유, 관선생, 관성 등을 뒤쫓아 온 것이고, 자, 귀국의 경계를 침범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내가 여러 번 패전하여 군사 만여 명을 죽이고 비장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행세가 매우 궁지에 몰렸으니 싸움을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나우트라는 장수가 고려를 침범한 게 아니고 사유, 관선생, 반성을 쫓아가지고 이제 고려 땅으로 들어왔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가 요 고려 땅에서 물러나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그것을 이제 따르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유, 관선생, 반성, 요 이름 어디서 본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 조선왕조 기록에 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 홍건적 무리를 격퇴시키다. 자, 겨울에 홍건적 유평장, 반성, 사유, 관선생, 주원수, 파두번을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반성, 사유, 관선생. 자, 요분들이 바로 여기 되는 사유, 관선생, 반성이라는 요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하추가 사유, 관선생, 반성하고 여기 주원수 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이 되겠습니다. 요 구원장을 추격을 하고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고려를 침범했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 홍건정부를 격퇴하다. 즉 명나라 만든 주원장을 죽였다.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를 만든 사람은 태조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 태조를 이제 검색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1361년 공민왕 신정 음력 10월에 동로 강문화로 박의의 반란을 평정하였으며 같은 달에 다시 압록강에 결병을 이용하여 홍건적이 20만 대군을 이끌어 고려의 영내에 침입하여 삽시간의 수도가 함락되자 이성계는 휘하의 고려인 여진족을 구성돼 강력한 친병조기 2천명을 거느리고 수도 탈환작전에 참가했다. 또한 이들 대부분 기병이었고 개인 병력으로만 수많은 전장에서 단련된 수천의 기병을 거느리고 이성계는 군사의 위협적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홍건적 난을 진압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361년 공민왕이라고 설명이 돼 있죠. 자, 나화초가 언제 들어왔죠? 여기 1362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태조와 나화초가 1361년이나 1362년 사이에 이제 벌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건적 난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 내용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1348년 원나라에서 절강의 방국진이 해상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1351년에 황하의 개수공사를 시키던 병정교도인 홍건당이 봉기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사람을 볼 수가 있잖아요. 1357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홍건적의 유복통의 인솔 아래 세 개의 군으로 나뉘어 대북벌을 개시하여 초반에 큰 승리를 거두기로 했으나 원나라군의 반격과 내부 갈등으로 북벌이 좌절되면서 홍건적 일부 세력들은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 행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자, 이 과정에서 관천생, 화두번, 홍건적의 원나라 여름 도읍지 별채 수도와 마찬가지로 서항도와 주변 지역을 함락시키게 되었으나 1359년, 여기 1359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관천생 파도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실록에 보면은 사유 관천생 파도번 여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홍건적 난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게 1359년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1359년도. 자, 그러면은 나아추와의 전쟁을 보면은 여기 1362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조선 태조가 홍건적 물리친 것이 1361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다시 홍건적이 1359년쯤에 관선생이와 파도번이 왔으니까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 홍건적 무리를 격퇴하다. 여기 우리는 요 주원수, 주원장이 명나라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때 이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죽은 날짜가 1362년에서 1361년 사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 건국년대를 보면 1368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주원장이라는 요 홍건적을 난해 일으킨 요 주원장이 태조 이성계에게 참수되고 난 다음에 1362년에서 68년 요 사이에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1368년에 홍무라는 연호로 이제 바꾸면서 명나라가 탄생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라는 요것이 바로 태조 이성계. 자, 이분이 바로 태조 이성계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 왕조 기록에 태조와 나우치의 전투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쓰여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끼로서 이제 요 가슴에 원을 달고 있는 병사들이 이제 조선의 군인 것을 확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남긴 이서적이 바로 조선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